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경자년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방황이 좀 많은 적이에요, 2월에. 왜냐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뭐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확실히 못 들으세요, 2월 달에. 2월이면 저희가 말하는 음력으로 1월이에요. 쥐띠기 때문에 1월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방황만 하신다 뿐이야. 그렇지만 좌절하시지 말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해서 뭐 직장을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병자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빨리 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뭐 그쵸, 요즘에는 어린 분들도 이 나이 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이제 내년 경자년에 1월이라 1월이면은 병자년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쪽인가 이쪽인가 망설이시지 말고 내가 한번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봐야죠, 2월에는. 갑자생 같은 분들은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움직임 수가 좀 많은 형국이세요. 이동을 많이 하신다든가, 그래도 문서를 조금 지는 형국이고, 문서도 이동 변동도 있으시고 문서도 많이 지세요. 그러나 이분 갑자생 같은 분은 이제 1월이니까 움직임 수가 무지 강하세요. 내가 움직였을 때 그만큼 효과도 있으시고, 뭐를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1월에 투자를 하시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갑자생 분들은. 내년에 2020년 경자년에는 GT분들이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생들이 네, 좋은 게 많으세요. 문서 이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고, 뭐 쉽게 말하면 이 나이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결혼도 하실 운도 있다든가 그런 운세가 많으세요. 72년 이제 임자생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해년에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뭐를 확 한다고 해도 못하는 그게 많으세요. 주춤하시는 분들이, 재물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느나, 내년에 경자년에 임자생들은 그래도 상승을 하는 걸로 보셔야죠. 1월달 운세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신 분들은 없으세요,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신 이제 그때는 확실한 거 보실 때는 어디 가까운 데 가셔서 뭐 내 생년월일을 놓고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경자년에 경자생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1월달에 몸수가 좀 안 좋으신 걸로 나와요. 물론 뭐 나이도 이제는 있으시고 60세로 가시는 적이라 몸수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특히나 경자생분들은 정월달에 몸수만 좀 잘 챙겨라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갈록을 먹는 양반들이 좀 많으세요, 사주에 있는 분들이. 근데 경자년에는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게 없어요. 1월달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그냥 몸수도 그렇고, 만약에 이동 변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물을 넣듯이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GT분들을 다 봤을 때 경자년에 들어서서 GT분들은 그러니까 뭐를 하시면 그래도 상승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가시는 게 많아요. 문서도 짓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계획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해외도 나가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자년에는 이 GT분들이 그렇게 크당 나쁜 게 없으세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